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What I do maintain. 내가 주장하는 것은 부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강조의 의미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That 이하이다. Success can only be one great ingredient. Ingredient. 요소라고 하는 말이죠. 요소, 요인. 그저 하나의 요소, 요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무엇에 있어서? 행복에 있어서. 그리고, It's the dearly purchased. If all the other ingredients have sacrificed to obtain it. Obtain, 얻다, 획득하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만일 모든 다른 요소들이 희생된다면, 너무나도 비싸게 purchase, 구매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너무나도 비싸게 구매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내가 주장하는 바이다. 잘못된 부분. 상당히 자주 나오는 그러한 형태인데요. 타동사가 있으면은 그것이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요소들이 희생되는 거죠. 수동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have been sacrificed. 바로 이것이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네 번째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Since my knowledge about my things is now required in order to cope with the adult world. Since가 나오면 항상 무엇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since가 이유인지 시간인지 즉 무엇하기 때문인지 무엇만 이래로인지 어떻게 해석되는지 확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유를 나타내죠. 다음에 또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거 more things 복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죠. 그렇지 않죠. 주어는 뭐예요? more knowledge 이게 바로 주어입니다. 그래서 R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보다 많은 것들에 대한 보다 많은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해서 coffee 뭐뭐에 대처하다 성인 세계에 대처하기 위해서 The period of growing up to in-depth independence takes much longer than it does in a more primitive community. 자, 이거 보세요. 성장의 시기 뭐뭐에 이르는 독립에 이르는 성장의 시기는 take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죠. take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훨씬 더긴 시간이 걸린다. 뭐 하는 것보다 보다 원시적인 사회에서 그것이 그런 것보다 즉 걸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럼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원시적인 사회, 지금 이전의 사회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전의 사회, 그러면 현재가 아니라 과거를 써줘야 되겠죠. did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And the responsibility for such education. 그와 같은 교육에 대한 책임. Which formerly was in the hand of the parents. Formerly, 과거에는 부모의 손에 있었던 그와 같은 교육에 대한 책무가 지금은 필연적으로 수행된다. 누구에 의해서? Expert죠. 전문가죠. 학교에 있는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된다. 문장 보겠습니다. Never maintain an argument. With heat and glamour. 열기를 가지고, glamour, 떠들썩하게. with와 함께 쓰이게 되면, with 명사는 부사가 됩니다. 열기를 가지고, 그리고 떠들썩하게. 주장을, argument, 어떤 개인의 주장이죠? 개인의 생각을 주장하지 마라. Know your thing, or know yourself to be in the light. 비록 당신이, 당신 자신이
옳다고 오른쪽에 있다는 것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안다 하더라도 즉 당신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혹은 생각하거나 혹은 안다 하더라도 하지만 give your opinion modestly 겸손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너의 의견을 제시하라. It's the only way to convince. 그것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if that does not do, do 적합하다, 충분하다.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적합하지 않다면 try to change the conversation. 대화를 전환시키려고 노력하라. By saying, 뭔 말하고 말함으로써 with good humor. 재치 있게 뭔 말하고 말함으로써 we shall hardly convince one another. 우리가 서로를 거의 설득할 수가 없군요. No, is it necessary that we should.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니 let us talk about something else.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화제를 전환하는 거죠. talk라고 하는 단어는 타동사입니다. 전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of 혹은 about이 없으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장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n 1957, 1957년에 some scientists took 8 timbers from their home on the island of Midway in the Pacific Ocean. 태평양에 있는 미드웨이 섬, 미드웨이 섬에 있는 그들이 서식지에서 새를 취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from과 take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무엇무엇에서 무엇무엇을 취하다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보면 됩니다. 18마리를 잡은 거죠. These birds were sent by airplane to some distant places such as Japan, the Philippines, and the Hawaiian Island. 이와 같은 새들이 비행기에 의해서 보내어졌다. 얼로 to some distant places. 몇몇 아주 먼 지역. 일본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하와이 군도 같은 몇몇 먼 지역으로 보내졌다. Then they were set free.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풀어주었다. Scientists already knew that birds could fly for great distances because of their huge wings. 과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이 huge, 거대한이라고 하는 뜻이죠. 거대한 날개 때문에 상당한 거리를 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no one thought,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The birds would be able to find their way home. 그들이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After all, Midway is just a very little island in the middle of a very large ocean. After all,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결국 미드웨이 섬은 대단히 커다란 바다의 한가운데에 있는 아주 작은 섬에 불과하다. 하지만 15 of the birds did get Midway. 그 새들 중에서 18마리가 미드웨이로 왔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y got there very quickly too. 그것들은 또한 아주 빠르게 왔다. One flew from Philippines. 1,129 kilometers in only 32 days. 어느 한 마리는 필리핀에서 왔다. 4,129 km 떨어져 있는 불과 32일 만에.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서 과학자들은 알게 되었다. 새롭게 알게 되었다. 무엇을? 새들의 특징, 위에 언급된 새들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다? The power of huge wings. 거대한 날개의 힘. The excellent sense of direction. 탁월한 방향 감각. The peculiar structure of the wings. 날개의 특이한 구조. The ability of applying to environment.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A preference to the ocean. 바다에 대한 선호. 무엇이 정답됩니까? 어렵지 않게 우리는 방향 감각. 두 번째 얘기할 수 있겠죠? 정답 B 하시면 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